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트 귀도 테마사 캐릭터 소개 신비 102살 신비아파트는 곧 나라고 잘난 척 용감한 척 다 하지만 알고 보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겁쟁이 하지만 더 강력해진 귀신들에 맞서기 위해 금비와 함께 새로운 아이템 요술 큐브를 만들어 하리와 친구들을 돕는다 때론 짓궂은 장난꾸러기처럼 보이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소중한 도깨비 친구 금비 약 600살 내는 금비라칸 데이 사투리 섞인 애교가 필살기인 귀염둥이 친구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의 요술 이주특기다 신비아파트로 피신을 왔던 일을 계기로 쭉 신비네 집에 같이 살고 있다 맨날 신비와 티격태격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힘을 합해 귀신에 맞섰다 하리 12살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도와줄게 정의감 넘치는 우리의 주인공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 사람 귀신 가릴 것 없이 돕는다 귀신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며 억울한 사연을 가진 귀신들이 승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이 10살 으아 또 귀신이야 눈물도 많고 겁도 많은 귀염둥이 막내 누나인 하리와 함께 고스트볼 Z를 사용하며 혼자 귀신에 맞설 만큼 조금씩 성장 중이다 주비 짐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마 하늘 도깨비 왕국인 하늘마루의 왕자 요르문간드와의 싸움에서 함께했던 하리 둘이에게 선물의 의미로 고스트볼 더블 X를 고스트볼 Z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하늘마루와 인간 세상을 오가면서 이따금씩 위험에 처한 하리와 친구들을 도와준다 강님 12살 더 강해져서 기억을 모두 되찾겠어 하리와 친구들을 도와 귀신을 물리치는 강력한 퇴마사 봉인이 풀리면서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는다. 이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은 12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신중한 성격으로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어른스러운 소녀. 하리의 짝꿍이자 절친한 친구로 함께 활약해오고 있으며 자신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이한을 난모르게 그리워하고 있다. 사라 11살 그 오빠는 건드리지 말지 내가 좀 좋아하거든 주로부를 다루는 아이 기수의 신예 테마사 다혈질인 성격 탓에 섣부르게 상대에게 덤비는 등 아직은 미숙한 점도 있지만 리온과 함께 귀신과 대적하며 성장 중 리온을 좋아하며 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면모가 있다 이안 12살 뱀파이어 왕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초인적인 힘을 지닌 뱀파이어의 왕 일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적을 무찌르지만 가은에게 만큼은 한없이 다정하다. 비도현 16살 준비해 그들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퇴마사로 비도 퇴마사의 일원이자 강림의 형이기도 하다. 하리 일행과 함께 귀신을 무찌르며 아이들과 점차 가까워지지만 이내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모습을 감춘다. 다른 그림을 찾아요. 빈 곳에 알맞은 퍼즐 조각을 찾아 붙인 후 서로 다른 다섯 곳을 찾아보세요. 알쏭달쏭 그림자. 그림자와 같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해주세요. 퍼즐을 완성해요.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퍼즐을 완성해주세요. SD 캐릭터를 찾아요.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고 캐릭터와 동일한 SD 캐릭터를 찾아 연결해주세요. 퍼즐 맞추기.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붙여주세요.